올해 처음 도입된 자율적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에 코스피 상장사 9.4%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비금융사 31곳과 금융사 39곳 등총 70개사가 이 제도에 맞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 기업 중 연결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은 58곳으로 82.9%에 달했고,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네이버를 뺀 나머지 회사 모두 새로운 제도에 따라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는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5번 기준의 핵심 항목 10가지를 준수하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한 것으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를 설명하는 형태로 작성됩니다. 거래소 측은 제도 불참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음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참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